자, 그레이 컬러를 보시든, 버건디를 보시든, 블랙을 보시든, 레오파드를 보시든, 안쪽은 모두 다 펍니다. 다. 360도. 어머. 전체적으로. 자, 근데 저희가 한 열흘 전부터 복도에서 어머, 소진아, 이거 또 신었어. 이렇게 신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깥쪽에서 보셨을 때는 전혀 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시즌은 굉장히 길어지고 양말 안 신어도 발은 굉장히 따뜻하지만 이렇게. 자, 그리고 또한 가지의 비밀은 뭐냐면 이런 스니커즈 스타일을 신다 보면 아니 요거부로 제가 신으면 키150 얼만데 저160 그럼요. 얼만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건 안쪽에 정말 숨겨져 있어요. 정말 티가 안 나더라고요. 따뜻하고 다리까지 길어 보여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3cm, 2cm에서 총 5cm의 다리 라인이 길어집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탈착이 가능해요. 다른 부츠에 탈착해서 신으셔도 되시는 거고 분리가 되니까 세탁까지 가능하면서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다리 라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허리 라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종아리가 길어지는 그래서 거예요. 좋아 네. 보이실 것 같아요. 다리 길어지니까. 그쵸. 근데 그 5cm가 앞쪽에 앞굽까지 있어서 정말 부담이 되지 않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키는 커지고 비율을 좋아지는데 정말 부담 안 되게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지금 계절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눈 오고 꽝꽝 어는 계절까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까지도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신기가 되게 좋은 스타일이신 거죠. 지금 저는 오늘 약간 좀 화려하게 옷을 입어봤는데 이렇게 연말 모임. 입으시고도 사실 아래쪽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스타킹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스타킹 연출하고요. 블랙 컬러 신었어요. 앞쪽에 지금 보이는 앞코의 느낌과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느낌으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다 소가죽이죠. 생각해보시면 롱부츠를 신거나 힐을 신으면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그렇지가 않고요. 가죽 느낌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유연해요. 부드럽게 너무 꺾이는 부분 부드럽고 없이 안쪽에 다 퍼가 들어가 있고 자 신고 벗는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빛보다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번개보다 벗었죠. 빠르게 자 번개보다 빠르게 그리고 자 이렇게 신으실 때도 네 이렇게 신으실 수쏙 있어요. 신으시면 되세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지금 이 안쪽에는 히든 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키가 지금 168인데 전 170이 지금 넘었어요. 우리가 이런 스니커즈를 신을 때 우리 고객님들 약간 키 높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안쪽에 지금 굽이 이만큼 있는데도 바깥에서 육안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죠. 그쵸. 자, 그리고 바닥 부분 보세요. 색상 맞춰서 바닥 컬러까지 굉장히 예쁘게 맞춰드렸는데 이게 심지어 러버입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겨울철에 특히 어머니 신발 사드릴 때 러버가 아닌 신발 절대 안 사드려요. 위험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딱 거는 게 아니라 신발 자체가 러버로 딱 걸리니까 미끄럼에도 도움받아 보실 수 있고. 자, 뒤태 예쁘죠? 앞쪽에서도 진짜 가죽은 느낌이 달라요. 그럼요. 100% 천연소가죽 외피로 소가죽이에요. 네. 360도 앞쪽에 광택감 살짝 나는 그 부분, 네.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까지도 다 소가죽.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블랙 컬러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안쪽에 보이지 않는 히든 굽까지 해서 지금 5cm의 굽이 들어가 있어요. 소진 씨랑 저랑 정말 너무 자주 신어서 쇼호스트들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거 뭐야? 케아예요. 오늘 사시면 되세요. 네네네. 오늘 사시면 겨울철에 발은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리고 굽이 티가 나지 않으니까, 와, 너 다리 되게 길어 어머! 보인다. 네.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5cm의 굽이 다리 라인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명품 라인, 지방시라든지 요즘에 돌체인 가바나 비롯해가지고, 요런 레오파드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네. 저도 블랙 양말에 지금 레이어드해서 신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이거는 거의 우리 어머님들도 요런 문양 좋아하시잖아요. 호피 그쵸. 패턴들. 예쁘게 신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